10대 의붓 손녀를 6년 동안 성폭행하고 두 차례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59살 김모 씨는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살 장모 할머니의 손녀 A 양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그 결과 A 양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아이 두 명을 낳았습니다. 수원지방법원은 김 씨가 성적 욕구를 푸는 수단으로 A 양을 이용했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